5천으로 가려면 여기 그 상갈역에서 내려서 도보로는 40분으로 되어 있는데 전동유치원은 도보로는 조금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아,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두 대가 있어요. 저쪽이 3번 출구 엘리베이터고 여기가 2번 출구 엘리베이터인데 2번 출구예요. 2번 출구. 날씨 정말 좋네요. 네, 지금 여기 엘리베이터 보이시죠? 이쪽으로 나와서 왼쪽 방향 쪽으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됩니다. 여기가 지금 비탈길이에요. 그래서 이 비탈길로 해서 저기 큰 대로 있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반갑습니다. 인도로 잘 가다가 후반부터 찻길로만 가는데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영상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찻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죠. 저 여기 2시간 40분 걸렸어요. 안녕하세요. 자동문 섞여 있어요. 잘하셔. 케이스리 친구. 공사무소에 전화하시면. 오, 말이다 말. 이곳 한국민속촌의 국밥과 깍두기가 맛있다고 해서 제가 시켜서 먹어봤는데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물까지 싹싹 비었죠. 생각하시기 때문에.
척수장애인협회의 김지준이라는 직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휠체어 그냥 수동휠체어만 몰고 이동을 하더라고요. 잘 가는가 싶었는데 뒤돌아보니까 압박기에 걸려서 휠체어에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나마 휠체어에 다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 구간만 차도로 가자고 해서 차도로 이동을 했는데요. 그리고 인도는 불안불안해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이 언덕길에서는 제 전동 휠체어 뒤쪽을 잡으라고 하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참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한국민속촌 나들이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